아니, 근데, 그, 김정민이가 하는 거를 다 뭐, 저기, 그, 신뢰할 수는 없지만, 사실적인 게 있어요. 일단은, 투표권, 지방자치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거. 그 다음에, 지금, 뭐, 외국인들이 이제, 그, 뭐지? 그때 뉴스에 나왔잖아요. 그, 이제 제주도 막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,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? 그, 땅을 사고, 뭐, 누가 유재일이가 그러는데, 저쪽 그 분당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무슨 막 뭐가 있대요. 거기를 그 양쪽으로 그 건물이 다 중국인들이 사들인 거래요. 그리고 뭐, 지금 지금 이렇게, 지금 물가가 이제 집값이나 그런 게 많이 오른 게, 중국이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버블을 형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는, 그러면 지네들이 친일파, 친일파하고 욕했는데,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그렇게 땅을 사고 막 그 지방, 저기 선거까지 그, 저기 하고 저기 했나? 이때는 그 일제시대인가는, 응? 조선을 정복해서 36년을 식민지 한 거는 맞아요. 했지. 그거나 그거나인가?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식민지를 36년 했는데 중국은 못하냐 이건가? 그래서 그 친중파들은 지금 중국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건가? 단참그 나라꼴이 우습게 돌아가. 어쨌든 그 문재인 이 정부는 마녀사냥 정부로 이제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. 이제 저기 그 마녀사냥한 거잖아. 그런 윤석열의 정체가 뭔가 그거를 좀 파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심리 전단팀이라고 이제 인터넷 여론조작하는 것들을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팀을 윤석열이가 댓글 조작 부대라고 해서 이제 그 해체를 했대요. 박근혜 때인가? 아무튼 뭐.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천됐는지 아니면 뭐그 결혼 스토리 때문에 자천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천됐고,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좌파들이 윤석열이 자기는 팬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아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일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만 공격을 하지, 그동안 그 검찰이 했던 일, 국민한테 했던 일은 그대로 하고 있잖아. 그 행정부 따까리 하면서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고 깡패짓을 하고 있잖아요. 그거는 변함이 없잖아. 박정희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 문재인 때나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. 국민한테는. 그러면 이놈이 정체가 뭐냐고. 그 윤석열의 정체를 파야 돼요. 그 와이프도 수상한 여자야. 그 90년대 후반이면, IMF 때잖아요. IMF 때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막 경제적으로 내려앉았는데, 물론 그 가정에 돈번 인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윤석열 와이프도 들어간 거야. 지가 뭐 90년대 후반에 돈 벌었다고 이제 기사에 있더라고.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거를 뭐 돈을 벌었는지, 그것도 20대 후반에. 계산해보니까 20대 후반이더라고, 중후반. 무슨 돈으로 뭘 어떻게 투자를 해 돈을 벌었는지 그것도 수상한 거예요. 그리고 뭐 와이프가 뭐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니 못 그만두겠대. 그러니까는 뭔가가 그 필요하니까. 아무튼 배터리가 10%밖에 없어. 그냥 배터리가 문제예요, 배터리가. 이게 이제 이제 요번 4월 달이면 이제 3년하고 약정이 끝나요. 할부금이 끝나. 그래서 해방이야. 그러면 이제 3년은 더 써야 돼.